아, 자석. 단지 냉장고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석은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어폰,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컴퓨터나 전화기,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발밑에도 커다란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숨어 있지 않는 곳, 그리고 없어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뱃속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자석을 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변하게 될까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잠깐만요. 법률팀의 스티브인데요. 짧지만 중요한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석을 삼키지 마세요. 건강에 매우 위험하며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주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스티브는 매우 조심스러워요. 물론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얻기를 바라면서 자석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엉뚱한 가상의 여행을 떠나볼 수는 있어요. 잠깐만요. 엉뚱한 가상이라고요? 알아요, 스티브. 진정하세요. 제 환상적인 상상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염려하지 마세요.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특별한 자석 캡슐을 삼켰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제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수 자석이죠. 꿀꺽! 자석은 윗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자성을 부여합니다. 즉시 냉장고로 달려가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기념품 자석을 가져다가 몸에 붙이려고 해봅니다. 안 붙네요. 밀어내는데요? 두 자석의 같은 극을 서로 접촉하면 자기 저항이 발생합니다. 자석을 뒤집어대어 보니까 짠! 붙었어요. 느낌이 이상해요. 좀 차갑네요. 그리고 배꼽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아요. 낄낄 웃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냉장고에 다시 붙이세요. 지난 여름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을 가서 호텔에 묵었던 게 기억납니다. 이제 키카드도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제다이처럼 자물쇠 위로 손을 적기만 하면 문이 열릴 테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당장 시내 어느 호텔방이든지 열 수 있다고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호텔 직원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초조함을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라고 말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름이나 방번호를 대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요, 방을 예약하고 싶다고요? 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묻는 동안 무언가가 여러분을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코너에 있어요. 당기는 힘에 저항합니다. 현금 아니면 카드로 하실 건가요?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손으로 지갑을 꺼내지만 그때 직불카드에 마그네틱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어떨까요? 카드요! 라고 말하고 카드 판독기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습니다. 이 장치는 여러분의 손을 자석처럼 익지만 분명히 돈이 없으니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죠.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카드를 넣으셔야 해요. 깜빡했네요. 현금을 인출해서 다시 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아이디어는 실패했어요.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남의 방언을 기웃거리는 건 정직하지 못한 일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시청자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불법적인 건 안 돼요. 네, 스티브 고마워요. 호텔에서 나와서 뭘 먹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몇 블록만 가면 있어요.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주변의 모든 금속을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차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퍼와 장신구들,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 속 동전들 말입니다.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안 돼요,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이상 말썽은 안 돼요. 게다가 배도 고프고 이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테이블의 수저들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부엌에서 냄비와 팬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저쪽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합니다. 구운 닭고기와 버섯. 웨이터가 주문을 받아 적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팬이 손에서 날아가 여러분의 이마에 붙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잠깐만요. 주문을 검은 눈 완두콩을 곁들인 해물 한 접시로 바꿔도 될까요? 그가 긴장한 듯 여러분의 머리에서 팬을 집어듭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새우, 굴, 참치, 병아리콩, 콩. 이런 식품들은 철분이 풍부하고 바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자석이 되었고 모든 자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초능력의 연료를 공급하려면 많은 철분이 필요해요. 배를 채우고 밥값을 내고 밖으로 향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폰을 끼자마자 바로 튕겨 나옵니다. 자기 저항 기억하세요? 각 이어폰 안에는 작은 자석이 들어있어요. 할 수 없죠. 오늘은 음악 없이 지내야겠네요. 도시의 소리만으로 만족해야겠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다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 힘이 여러분을 끌어당겨요. 지하철로요. 영무원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고 금속 탐지기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물론 금속 탐지기가 미친 듯이 작동하죠.
모든 장치들이 강한 전자기력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무원은 웨이터와 호텔 직원처럼 당황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검사를 마치고 여러분을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재미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눈을 감고 에스컬레이터의 모든 메커니즘을 느껴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더 빨리 가게 만들어요. 위! 1분도 안 돼서 맨 밑층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열차에 타기도 전에 열차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새로 생긴 자석 초능력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열차에 탑니다. 종착역에서 내립니다. 시외곽이에요. 그런데 저건 뭐죠? 이런 쓰레기장입니다. 자석 크레인이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저항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다행히도 당황한 크레인 운전사는 기계가 여러분을 땅에서 들어올리기 전에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기로 결심하고 서두릅니다. 차를 얻어 타고 시골로 향합니다. 차를 얻어 탔다는 건 올바른 표현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지나가는 차에 몸을 붙인 거니까요. 새로운 능력이 주는 재미있는 특권이죠. 운전자는 전혀 모르니 해가 되지 않아요. 좋은 지점에 이르렀을 때 차에서 몸을 뗍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조용하고 주위에 금속 물체는 하나도 없고 나무와 땅만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력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나침반을 봅니다. 바늘이 이리저리 불규칙적으로 회전합니다.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 덕분에 작동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구의 자기장을 망치고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때 어떤 자석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에요. 이 자석의 중심은 지구의 철과 니켈로 된 핵입니다. 땅을 만지자 거기서 신호가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구를 움직이고 더 빨리, 더 천천히 돌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러면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지구는 지금 제자리에 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뭘 하죠? 새로운 초능력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위법이 아닌 걸로요. 알았어요, 스티브. 고마워요. 여러분은 냉장고 자석을 몸에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산업용 냉장고를 위한 거대한 자석이 될 수도 있어요. 보물찾기를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몸 자체가 금속 탐지기니까요. 어딘가 숨겨진 금화를 한 상자 찾을 수도 있는데 주머니에 든 잔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이 자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세요. 알다시피 지구의 전자기장은 지구를 강타하는 태양풍의 섬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100% 보호는 아니에요. 태양풍 섬광 때문에 전자기장이 강해지고 자기 폭풍을 일으킵니다. 자기 폭풍은 전기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폭풍을 막아서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지구 자기장의 변동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력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고 강력합니다. 마그네타라고 불리는 강력한 자력장을 가진 중성자 별은 너무 강해서 전체 행성을 끌어당기고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자력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스티브?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어땠어요?